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렇다면 쌀가루로 만든 쌀빵은 어떠신가요?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맛있는 쌀빵이 만들어지는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밀가루보다 소화도 잘 되고 알레르기 걱정도 없는 쌀빵.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으로 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쌀빵 아카데미. 지금 만나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 벌써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쌀가루를 활용해 만든 쌀빵은 밀가루빵 못지않은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와, 이렇게 또 오늘 하얀 앞치마를 입고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쌀빵 아카데미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그 포항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곡창지도 많고 우리 지역 쌀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우수한 쌀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밥이나 떡뿐만 아니고 빵으로서 우리가 같이 즐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쌀빵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쌀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쌀빵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예. 오시는 분들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 번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공지 후 30분 되면 모든 신청이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아, 살로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깜짝 놀라시죠. 저희들이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의 쌀빵이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쌀빵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식문화에 맞춰 쌀의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쌀빵 아카데미 참여하고 계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지금 이제 밀가루빵이 아니라 쌀빵이라서 좋고요. 지금 이제 밀가루를 먹고 나면 속이 많이 부대끼잖아요. 근데 이건 먹고 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또 우리 쌀을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좋은 계기도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가지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곡물인데요. 그런 쌀로 빵을 만들었으니 건강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와, 저도 쌀빵 아카데미는 처음인데요. 쌀로 만들 수 있는 빵이 되게 많네요. 밀가루로 할 수 있는 모든 빵들은 다 만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쌀의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화도 많이 잘 되고 어르신 분들의 장이 약하잖아요. 그 부분들도 쌀빵은 해결할 수 있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업 참여하셔서 이 쌀빵의 좋은 점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나요? 쌀빵 여기 아카데미는 1년에 4회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때때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닝빵을 필두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손님 접대할 수 있는 밤식빵까지 왔고요. 중간중간에 제과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케이크를 굽는다든지 도넛을 튀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접수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쌀빵은 밥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쉬워 밀가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김이 모락모락하는 쌀빵 보이세요? 이제 갓 오븐에서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하고 고소한 게 밀가루 빵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평소에 빵을 좋아해서 빵 많이 먹으면 배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쌀빵은 마음 놓고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쌀빵 아카데미 와서 직접 쌀빵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밀가루보다 빵으로 만드니까 식목도 안 올라오고 해서 직접 내가 해서 먹으니까 뿌듯해요. 우리 몸에는 우리 쌀빵이 최고예요. 우리 쌀을 활용해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가공 기술을 보급하는 쌀빵 아카데미. 앞으로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쌀빵 아카데미 와서 좀 어떤 것들을 얻으셨고 어떤 시간 보내셨나요? 아니 이렇게 같이 일처에서 좋은 분들이랑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뭐 저기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쌀빵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빵 하나를 먹더라도 맛은 물론이고 건강도 챙기고 나아가 우리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포항시 쌀빵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모두 쌀빵 제빵왕이 될 수 있습니다.